현재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이 히트입니다. 오늘은 자율주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율주행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센서, 소프트웨어, 인프라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센서는 자료를 수집하여 물체의 형태가 어떤지, 무슨 색인지, 예쁜지 등을 파악합니다. 소프트웨어는 센서로 수집한 주변 정보를 분석, 학습하여 더욱 안전하게 운전을 하게 하죠. 인프라는 차선 개수, 신호등의 위치, 교통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신속한 대처를 가능하게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가 자율주행 4단계인데 자율주행 4단계란 특정 지역에서는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벌써 무인택시 운행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도심에서의 4단계 시범운영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5단계는 어디서든 자율주행이 가능함을 말하는데 여기서 자율주행을 하면서 넷플릭스를 볼 수 있을까? 운전면허는 필요할까? 음주운전도 가능하나? 해킹당하면 강제로 부산에 갈 수도. 여러 궁금증이 생깁니다. 원래 운전을 하면서 영상을 보는 건 불법이지만 자율주행을 하면서 영상을 보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반면 자율주행이라 하더라도 운전면허는 필수고 음주운전 역시 불법입니다. 지금까지 자율주행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더 많은 IT 소식을 원하시면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